안녕하세요. DJ 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책과 함께 걷는 코너 라디오 북스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요즘은 시간이동이나 초능력 같은 이런 현실 속 판타지가 인기가 많죠. 오늘 소개할 책도 이런 장르인데요. 바로 작가 테리 프리챗과 닐 게이먼의 책 멋진 징조들입니다. 천국 가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묵시록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책은 인류의 종말을 재밌고 위트있게 그려냅니다. 또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풍자하기도 합니다. 악마와 천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인간보다도 더 인간처럼 그들과 어울려 사는 악마 크라울리. 이야기는 그의 평소 같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크라울리? 여보세요? 크라울리, 너 지금 자고 있는 거냐? 아, 오랜만이네요. 아, 살다 살다 잠을 자는 악마는 처음 보네. 12구역 악마의 수치다. 아, 자는 게 뭐 어때서요? 악마가 일 안 하고 쉬는 거 봤어? 일도 쉬면서야 능률이 오르죠. 이번에 실적 좋다고 저 칭찬받는 거 보셨죠? 그에 비해 당신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얼른 나오기나 해. 오늘 회의 몇 시인데요? 낮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 뭐? 아, 12시요? 우리 숫자 좀 씁시다. 얼마나 편한데. 이번엔 아주, 아주 중요한 안건 있으니까 늦지 말고... 따라서 왜 다른 것들이 잠을 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네, 책 멋진 증조들에서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악마 크라울리는 다른 악마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가죽구두를 신고 스포츠카를 몰며 또 핸드폰과 컴퓨터 해킹이 주특기인 악마입니다. 그 어떤 악마들보다도 더 인간과 어울려 함께 살고 있죠. 그렇다면 악마 크라울리가 만나러 간 다른 악마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몇 시인데 더럽겠네. 아, 이제 켜졌어. 아, 저 뭘 타고 있는 거냐, 근데? 아, 자동차라고. 말 없는 마차? 뭐 그런 거라고 본데. 네가 마지막에 왔을 때는 저게 어땠을 거야? 쟨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너무 동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유,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왜 저러는 건가? 저 얼굴이 마음에 든대. 그래, 그럼 우리 그날의 궁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지. 난 말이야, 성직자 하나를 유혹했어. 이 지나가던 소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만들었지. 난 어떤 정치가를 타락시켰어. 뇌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야, 한데. 너는?
아주 마음에 들 겁니다. 난 점심시간 45분 동안 서울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다야? 어? 와이파이가 안 돼. 어? 나도 안 돼. 갑자기 안 돼. 나도 안 돼. 어? 갑자기 안 돼.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악마들을 위해서 영혼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당국에선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하여튼 무슨 일이죠? 중요한 안건이란 게. 아, 이거야. 이게 뭐죠? 설마... 그래, 그거야. 벌써?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진짜 그거라고요? 그래, 맞다니까, 트라울리. 이게 바로 그 시작이야. 지구 종말의 시작. 자. 왜 저죠? 누구보다 일을 할 사람은 쟤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시간을 왔어. 네가 해야 돼. 자. 벌써? 뭐야, 열심히 다뤄. 위대하신 악마의 씨앗이야. 그리고 종말의 씨앗이죠.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근데 너 쟤 믿냐? 아니. 일꾼은 그렇게 말하며 악마들이 서로를 믿는다면 우스꽝스러운 구세계가 됐을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크라울리의 손에 지구의 종말이 놓이게 됩니다. 크라울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해야 되는 선택들을 종종 마주하곤 하죠. 당장 내일 있는 과제라든지 만나기 싫지만 만나야 하는 성소라든지. 그렇다면 과연 종말을 탐탁치 않아 하는 악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책 멋진 징조들이었습니다. 현실 속 판타지나 영국 특유의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 북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읽어서 즐거웠길 바랍니다.